공연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순간 환호와 탄성을 내지릅니다. 소리에 소리가 더해지고 기운에 기운이 겹겹이 쌓여서 함께 있는 몸과 마음을 마구 들썩이죠. 노래 한 곡으로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크게 따라 부르는 건 일도 아니고요. 눈물 흘쩍이다 뒤를 돌아보면 다들 같은 얼굴, 같은 표정. 음악이라는 것 안에서 너와 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는 건 노래의 힘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함께여서 듣고 느끼는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혼자면서 혼자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사운드 온 뮤직 정승조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사운드 온 뮤직 정승조입니다. 시작했고요. 임정희의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연 시작 알리는 소리 울려 퍼지면 몸과 마음이 마구 들썩이면서 환호성 지르는 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근데 뭐 노래의 힘뿐만이겠습니까? 함께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혼자이면서 혼자가 아닌 그런 느낌들도 영향을 주겠죠. 콘서트 많이 가세요? 우리 쌈유 가족들? 어떠십니까? 아마 자주 가시는 분들은 요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지 싶어요. 정말 그런가요? 게시판을 보면은요, 지금 날토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와 주신 건데 왜 이렇게 오래간만인지 모르겠어요. 차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시면서 아, 차 이름을 아침이로 정하셨구나. 이 아침이로 일요일에는 결혼하는 영덕조합원 재채기님의 결혼식에 가려고 하신대요. 한결같은 사람 좋은 모습으로 영덕에서 포항까지 모임을 와주던 착한 재채기님의 아름다운 신부 맞아서 행복한 결혼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예쁜 마음을 담은 글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군요. 네, 재채기 조합원님 결혼 축하드려요. 저도 요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쌈유 가족들 많이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한다고 말이죠. 방송도 좀 듣고 계시면 좋겠는데. 에벨리고님 들어오셨어요. 퇴근 중이고 눈이 다 녹았습니다. 라는 글. 맞아요. 눈 볼 수가 없죠. 네. 선만님께서도 오셔서요.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를 청하셨습니다. 금요일이지만은 일에 둘러싸여 보낸 하루라고. 저도 오늘 그랬습니다. 아유 정신이 없어요. 롱님. 네. 오셨고요. 블루벨벳님도 제주강님도 출첵을 해주셨습니다. 관조님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중년아이디님은 오늘 저녁 준비하면서 출첵을 해주셨네요. 저녁 준비 잘하시고 맛있게 들으시면서 방송도 즐겨주세요. 떡이맘님 들어오셨고 들어보자 톡톡님도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스텔로님께서는 오늘 저녁 6시부터 EJ 안가에서 행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계시대요. 어떤 행사일까? 네. 잘 보다 오시고 4종 세트 꼭 해주는 거 약속하셨으니까 잊지 마세요. 신청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선마님께서 청하신 이상은의 노래 사랑할 거야. 그리고 어제 바본주님께서 이선희가 부르는 겨울의 상 듣고 싶다고 하셨죠? 두 곡입니다. 오늘처럼 쨍하고 추운 날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날토님께서 그러시면서 겨울의 상을 따라 부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쵸, 요런 날 이선희의 노래는 참 잘 어울립니다. 이 곡 다음에 마치 한바탕 웃음으로 요 곡도 이어져야 될 것만 같은 이선희 목소리 하면 또 그 노래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명곡들이 참 많습니다. 청라에서 바다님께서 들어오셨고요. 대단군님께서도 노래가 마음에 드셨다.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분위기 좋다고 하셨고 사도요한님 출첵하셨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글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라고 하시면서 수고해서 오늘도 옥상 달빛의 노래 청하셨고요. 안양 아줌마님께서는 오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 춥다는 말에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다녀선지 생각보다 춥지 않은 날이었던 것 같다고. 뭐 두꺼운 거 한 벌 입는 것보단 여러 겹 껴입는 게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저도요.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떡이맘님께서 살짝 올드한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이런 분위기 이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블루님도 신청곡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날에는 요 곡은 박정훈 버전으로 들어보죠. 노래들이 왠지 아련한 기억들 불러온다고 가을님께서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태연이가 없어서 출첵을 하셨네요. 사실 어제 태연이가 글을 올렸는데 소개를 못했어요. 깜빡 잊고. 태연이가 요즘 싸뮤에도 글을 많이 남기는데. 미안해요 태연이. 지금 듣고 있을라나? 오늘은 안 듣고 있겠죠? 좀 전해주세요 가을님. 선마님께서는 가사가 참 좋다고 하셨고 그쵸. 옛 노래들 가사 참 좋습니다. 날토님께서는 사진을 한 장 올리셨는데 5개월 때부터 가르쳐온 아이라고 아기 미키마우스 귀여워서 사진 찍고는 어머님께 페북에 올려도 되냐고 여쭤보셨고요. 저 페북에서 그 사진도 봤습니다. 정말 손이며 발이며 귀엽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아이고 참. 저 밑으로 바보은주님께서도 사연 남기셨는데 닉네임이 바보은주 진짠지 가짠지 누가 맞추나 요렇게 바꾸셨어요.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닉네임으로 변경하고 오늘 댓글 달았습니다. 이제 댓글 다시려면 로그인 후에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신청곡 전해드렸는데 들으셨구나. 다행이고요. 오늘도 싸미오 즐겁게 즐겨주세요. 한 곡 더 들어보고요. 아이주아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신청곡이 세 곡이 들어왔는데요. 버스파이로트님께서 유영석의 노래를 청하셨어요. 눈물 나는 날에는. 사운드 온 뮤직 정승조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만나볼 수 있는 분입니다. 흔한 혼자녀 아이주아의 티끌 모아 티끌 시작하죠. 아이주아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주아님 오늘 살짝 일찍 오셨는데 카페에 계셨나봐요. 네. 그 카페에 지난번에 가서 책도 보고 차도 맞아요. 마시고 굉장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차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유자차 한잔 하고. 유자차 맛은 어땠어요? 굉장히 달달했어요. 달달했어요? 맛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추운 날은 달달한 게 계속 생각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달달한 거? 달달한 거? 그쵸? 달달하고 아닌가 따뜻하고. 봐. 나만 그런가 봐. 제가 지금 당이 떨어졌나요? 그쵸. 이 시간 단 거를 먹어줘야 되는 시간이죠. 그쵸. 근데 오늘 신청곡이 계속 그 예전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곡들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사도화요한님께서도 게시판에 글 남기셨지만 오늘은 응답하라 1988 분위기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 1988년도에 아이조아님은 몇 살이었습니까?
3살이요. 어, 그때 기억은 안 나겠구나. 저는 6살이었거든요. 아, 네. 네. 그때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응. 너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기억을 하나도 못하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릴 때 잘해줘봐야 다 소용없어. 정말로 어릴 때 생각해보면 네. 울산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아버지께서 은행원이셔서 네. 그래서 여기저기 발령을 받아서 지방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오. 울산에 살 때는 어머니가 정말 반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기억밖에 없어요. 부유했던 그 시절. 은행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도 뭐 나이가 젊으셨죠. 그랬고 어찌됐든 반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무슨 반찬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굉장히 어머니는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그때인지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그때 막 새마을 운동한다고 네네. 그 막 노래 같은 거 틀고 하잖아요. 오, 아침에 네네. 그거를 막 잠결에 들었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오, 그때가 그때예요? 그때가 그때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거는. 80년대에 그거를 이제 막 그런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렇게 막 틀었던 것 같아요. 전 시골이었잖아요, 또. 아, 그랬구나. 네. 전 대구에 산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체루 탄? 네. 그 가스 냄새를 맡았던 적도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여러 일들이 있었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쥐불놀이를 네. 아파트 단지에서도 좀 많이 했었어요. 오. 그래서 형 따라서 계속 쥐불놀이도 좀 하고 네.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그런 것도 몹쓸 짓도 좀 많이 했었고 그쵸. 네, 형 맞아. 따라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치. 게시판 보니까는 날토님은 1988년도가 중3이셨다고 떡이맘님은 조금 더 나이가 있으셨습니다. 고1이었다고 그러셨네요. 그러하다님께서 오늘은 일본 다녀온 얘기 들려주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정확하시네요. 제가 얘기거리를 만들려고 일부러 막 저는 페이스북에서 네. 아이조아가 올린 사진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렇죠. 참 그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실제로도 그랬습니까? 굉장히 그 야경이라든지 그런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오사카를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사카는 이제 간사이 지방의 하나의 도시고요. 네. 그 오사카를 중심으로 그 오른쪽에는 교토가 있고 왼쪽에는 고베가 있고 조금 더 한 몇이지? 한 4시 방향? 그쪽엔 나라가 있고 그 인접한 곳이더라고요, 다들. 몇 박 며칠로 다녀왔어요? 4박 5일로 다녀왔는데요. 제가 둘러본 곳은 오사카랑 그리고 교토, 고베까지 이렇게 세 군데 갔어요. 4박 5일 동안 그래도 네.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셨네요. 그래서 다리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알차게 보내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저는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막 힘들게 열심히 막 구경하고 보러 다니고 다 막 발에 물집 잡힐 정도로 열심히 보는 그런 여행자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게으른 여행자인데 이번에는 왠지 가만히 게으르게 하면 내가 되게 도태되는 느낌 들고 여행 가서 도태되는 느낌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만 멈춰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되게 여행 와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잠만 자다가나 이렇게 느껴질까 봐. 왜 그랬을까? 누구한테 뭔가 자극을 받았었나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가 이틀을 자고 네. 이틀은 그 이제 일본인 집에서 이제 숙박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틀 동안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이틀 동안 다른 이제 숙박을 했던 같이 했던 다른 사람들이 정말 새벽같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일찌감치 다들 나가서 네. 여기저기 구경하는 네, 그런 상황을 목격했군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막 오늘은 어디를 어디를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무엇을 무엇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굉장한 자극이었구나. 네, 제가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근데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와 같이? 혼자 갔어요. 혼자 갔어요? 어김없이 또. 근데 혼자 가는 여행이 네. 아이조아님 나이 때에는 편할 수도 있겠어요.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 갈 때랑 같이 갈 때랑 장단점이 있지만 혼자 갔더니 아쉬운 거는 우선은 맛있는 걸 먹는데 나만 맛있는 거야.
같이 되게 맛있다 그치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공유를 해야 되는데 친구나 뭐 옆에 있는 사람이랑 근데 혼자서 이 좋은 거를 느끼려니 너무 아쉬운 거예요. 페북에도 네. 몇 개 사진을 올렸잖아요. 네. 그 음식 사진들 네. 댓글 보니까 어느 분께서 굉장히 부러워하셨어요. 근데 롱님 오늘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 아이조아님 보고 간다고 잠깐 라디오국에 오셨다가 네. 7시 되기 전에 나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약속이 있으시다고. 아 그러셨구나. 네. 제가 조금 더 일찍 올라올 걸 그랬네요. 안 그래도 오늘 롱님 와 계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일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즈원님께 노래를 알려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옥상 달빛의 노래 수고해서 오늘도 괜찮을까요? 네. 네, 사도 요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가 옥상 달빛에 수고해서 오늘도 요거 노래 나갈 동안 좀 따라 불렀더니 아이즈화가 이 노래가 그렇게 슬플 수도 있어요. 하지마. 정말 그렇게 들렸습니까? 뭔가 처량한 어떤 촉촉했네요. 굉장히. 아니 왜 노래를 따라 부르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뭔가 좋으세요? 또 따라 부르니까 해소가 돼요? 속이 후련하네요. 오늘 하루 이제 끝이다 이런 느낌? 그러네요. 요 방송 끝나면 말이죠. 자 일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일단은 오사카 가신 날이 언제였죠? 며칠이었죠? 19일 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 비행기로 출발을 한 터라 도착을 하니까 이미 거의 한 4-5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금 서울처럼 춥지는 않았죠? 네, 서울만큼은 춥지 않은데 그 10월 말쯤? 네, 그때 공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말쯤. 그러면은 네. 한창 가을일 네. 느낌이었네요. 낮에는 그냥 얇은 가디건 하나로 입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였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서 머플러 하나는 둘러야 되는 정도. 그랬어요. 근데 아이즈화는 오사카 포함해서 이제 일본 여행을 처음 하는 거였잖아요. 네. 어떤 걸 제일 많이 기대를 하고 갔습니까? 먹거리. 먹거리. 맞아요. 네, 먹거리도 기대를 했고요. 네네. 무엇보다 전 좀 이색적인 거를 많이 기대를 했어요. 이색적인 거. 네. 예를 들면 뭐?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물론 요즘 뭐 도시 사람들은 다 비슷하겠지만. 네네. 그들이 뭐 이제 옷 어떻게 입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시장 같은데 전 꼭 가거든요. 시장의 느낌은 어떤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옛날 가옥들이 많은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경주 느낌의 어떤 그 교토가 그런 지방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옛날 가옥들도 좀 보고 그리고 자연. 을 좀 보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다 확인을 했어요? 네, 정말 봤어요. 사람들의 옷차림은 일단 어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비슷할 똑같죠? 것 같아. 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 유독 양복 입은 남자분들이 비즈니스맨? 정장 입은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그러니까 전철을 탔더니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 그래도 그렇게 격식을 갖춰서 옷을 입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정말 격식을 다, 네. 다 갖춰서 네. 완전 정장 차림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게 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 또 사람이 많았으면 그게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을 수 있겠다. 네. 맞아요. 그래요? 여자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던가요? 여자들도 그 일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냥 하얀 와이셔츠 그러니까 하얀 블라우스? 셔츠에 블라우스에 치마, 까만 치마 이런 정장 차림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흔하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이. 그래요. 아이조아님이 그게 또 인상적이었고 또 한 가지 또 인상적이었던 건 또 뭐였어요? 그 일본 시장? 시장 얘기도 네. 했는데 시장은 어땠습니까? 시장이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저는 뭐가 어떻게 깔끔해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칼같이 깔끔하고 정리되어 있고 단정하고 좀 그런 느낌? 규격이 딱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한국은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파시는 분들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정말 그런 것도 볼 수도 없고 시장에 가더라도 막 시끌시끌하고 막 북적북적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 조용해요. 좀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시장을 가서 그런가? 숙소 근처에 시장이 있었거든요. 무슨 시장이었습니까? 근데 뭐 야채, 채소랑 과일이랑 그런 걸 다 이제 파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뭐 시장 이름 있고. 기억나요? 이름이 따로 뭐 그냥 중앙시장 이런 식으로 있었던 아, 네, 네. 그래요? 동네 시장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면서 아 이게 하나의 어떤 일본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특히 그 지하철 타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리 나면 막 달려가서 엉덩이 들이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리가 나도 앉지를 않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그냥 비어 있나요? 네, 비어 있고 그냥 서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일본 사람들은 지하철 안에서 다 책을 봅니까? 아니던데요? 휴대폰 보던데요? 내가 네. 너무 올드하게 생각해요. 그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책. 맞아요. 책. 그리고 신문도 이렇게 넓게 안 보고 몇 개로 접어가 몇 겹으로 접어가지고 정말 남들한테 피해 안 줄게. 맞아 맞아. 아,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근데 요즘 휴대폰 시대면 휴대폰 보고의 모바일 시대. 아니 근데 일본은 책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되게 서점을 한국은 심심찮게 보기 이제는 볼 수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은 서점도 군데군데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 책을 많이 보시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조아가 이제 음식을 제일 기대하고 갔다고 했는데 네. 일본에 가서 첫날 네. 뭘 먹었나요? 첫날 도착을 해서 집 근처에서 오코노미야끼 먹었어요. 오코노미야끼? 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먹어볼 수 있는. 근데 제가 오코노미야끼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도 일본에 가서 네. 먹었네요. 네. 그게 참 신기한 게 숙소 근처인데 거기도 한글로 오코노미야끼 이렇게 있다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 한국 사람들이 많았나 보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주인이 한국인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왠지 좀 관광객이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안 가려고 했는데 네네. 시간이 좀 늦어서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갔더니 사인이 벽에 그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의 그 사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유명한 집인가 보다. 알고 보니 유명한 집이었어요. 아, 그 왜 여행 책 보면은 맛집으로 네. 소개되는 왠지 그런 곳인가 보다. 맞아, 그렇기도 하고 그 일본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맛은 어땠습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가격은요?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뭐가 어떻게 맛있었어요? 그 겉에가 되게 바삭하고요. 그리고 안에 엄청 촉촉하면서도 그 맛이 되게 고소하더라고요. 뭐 안에 뭐가 들어있지 않나요? 양배추랑 고기 같은 걸 잘게 다져가지고 전을 이제 부친 건데 저는 오코노미야끼 되게 두꺼운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막 두껍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느끼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고소했고. 근데 전 느끼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느끼하지 않다고 하니까 또 의외네요. 네. 그렇죠. 네. 느끼하지 않았어요. 김치가 꼭 생각나는 듯한. 저는 그 정도로 많이 느끼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요. 아, 그 전에 드셔보셨어요? 예, 한국에서 먹어봤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거 거기는 진짜 맛집이라 그런지 몰라도 엄청 맛있었고, 그래요. 맥주가 진짜 최고였어요. 아 맞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맥주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는데, 네. 괜찮았나요, 정말? 진짜 그 거품에 맥주 거품에 땅콩 가루를 이렇게 갈아서 뿌려놓은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고소한. 네. 이야. 그리고 카푸치노 거품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뽀송뽀송한 느낌? 아이조아가 맛 표현을 굉장히 잘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들어보니까 뭔가 상상이 돼요. 어떤 맛일지. 그러면서, 아, 나도 한번 마셔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페이스북에 또 이제 사진 올려놓은 것 가운데, 그 관람차라고 하죠. 네. 일본엔 그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심심찮게 거기 또 볼 수가 있었던 게, 그 되게 비싸지 않나? 하나 지으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오사카의 도시 중심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외곽 쪽에 또 이제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진으로 올렸던 거는 외곽에 있었던 거였는데 일본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그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틀 동안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패스를 끊었는데 그걸로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탔는데 밤에 타니까 너무 정말 예쁘고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야경이 정말 좋더라고요. 무섭진 않았습니까? 저는 고소공포증 이런 건 없어요. 폐쇄공포증은 있는데 고소공포증은 없군요. 네, 맞아요. 속도가 느리죠, 그게? 천천히 한 바퀴를 도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전체 한 바퀴 도는데. 그렇구나. 사진으로만 봤지, 네. 그리고 영화에서만 봤지, 관람차를 실제로 타본 적은 저는 없고, 우리나라에 관람차가 있나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네네.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의 어느 중심부에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강에 하나 있으면 굉장히 그것도 좋은 관광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아, 그렇죠. 서울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제가 또 하나 지어놓을 뻔했네요. 자, 선반님께서 음식도 풍경도 가까운 듯 먼 나라가 일본인데 요즘 엔화 환율 보면은 가보고 싶다고. 그렇죠. 쌌어요. 제가 갔을 때가 940원대였던 것 같은데 945원인가? 아, 네. 굉장히 저렴한. 다랑어님께서는 아이조아님 말씀하시는 음식이 오늘 왜 이렇게 땡길까요? 먹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본 가면은 그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게 오코노미야끼는 아니었을 것 같고. 네. 그 하나가 가츠동이라고 하는 돈가스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커틀릿이. 그게 정말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튿날인가 셋째 날인가 갔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교토 가서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다리 힘도 없고 그리고 되게 길을 많이 헤맸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지쳐서 내가 다시는 일본 오나 봐라. 뭐야, 지금까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얘기하다가 네. 다시 오나 봐라. 진짜 그날 너무 힘들어서 와,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완전 벙어리가 된 것 같은 느낌에 너무 힘들었는데 딱 저녁 때 돈가스를 딱 먹는데 올만하다. 다시 올 만해. 충분히 올 수 있어. 이러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아, 그리고 제가 비싼 거 먹었잖아요. 뭐요? 소고기. 아, 그게 비싼 거였어요? 10만 원짜리 소고기. 아, 그날 같이 먹은 싼 건데. 고베 지방이 되게 소고기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베 와규라고 하는 그 이제 그날 나라의 소가 있는데 정말 손바닥보다도 작은 진짜 이만한 조각에 10만 원 주고 제가 소고기를 먹었잖아요. 뭐 한번 경험해 보는 거니까 참 정말 감질맛 났겠다. 근데 더 재밌었다기보다 조금 불편했던 게 뭐냐면 거기 제가 들어갔던 데가 거긴 거예요. 그 챔피언 레스토랑 네. 식이라 굉장히 네. 유명한 사람 셰프가 하는 데였나 봐요. 몰랐지. 그랬는데 비싼 이유가 있었어. 정말 그 깍두기보다 작은 크기로 이걸 썰어서 주는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먹을 때마다 저의 반응을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맛있다고 왠지, 해줘야 될 그러니까. 아유 불편해. 체하는 줄 알았잖아요. 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그러네요. 벌써 됐습니다. 자, 4박 5일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여행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 뭐 요거는 꼭 한번 맛보시거나 어딜 꼭 가보시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정리 차원에서.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곳이 확연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 온천을 갔었는데 네. 고베 지역에 그 일본 3대 온천이라는 온천을 갔었는데 녹물처럼 온천이 정말 빨간 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꼭 온천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지명을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지명이라는 이름 고기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아리마 온천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 거예요. 오사카의 아리마 온천? 고베의 아리마 온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짧아진 게 굉장히 아쉬운데 다음에 또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미스 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요거 보내드리면서 아이조아님 그리고 저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날 용서하며 살아가죠. 넌 그럴 거야. 마음 아파져도